안녕하세요. 이제 일렉트로 드래곤 강의를 한번 다른 애들 다 유튜브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 강의를 이제 일렉트로 드래곤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르치려면 일단 선생님 양력을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11계정으로 골드 2부터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챔피언 1을 달은 뭐야 이거 왜 2야? 클레임 두 개예요. 잠깐만. 4년 동안 해서 이제 챔피언 1을 달았고요. 달아보기만 하고 클랜 그 챔피언 1에서 게임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또 일렉트로 드래곤이 되게 쉽고 초보자들이 하기 재밌기 때문에 공략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왜 하필 일렉트로 드래곤이냐 하면은 이제 제가 군대 1년 반 동안 있을 때 휴대폰 게임을 1시간 반밖에 못하게 하지, 아니 3시간 반밖에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다계정이라 11계정을 다 공격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진짜 일렉트로 드래곤만 한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설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냅다 꼬라박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챔피언 2예요. 하지만 이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나 예티로 대공포 하나 꽁으로 먹고 대공지뢰 이제 벌룬으로 체크한 다음에 전투 비행선으로 호우를 깹니다. 다음에 요 왼쪽 사이드에 대공포 깨고 킹퀸을 사이드로 돌려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중앙으로 다 우겨 쳐넣으면 돼요. 요즘 되게 이렇게 대공포를 밖에 두는 배치가 많은데 이게 그 전투 비행선에 이제 슈퍼 미니언, 슈퍼 법사, 슈퍼 아처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투명 마법 쓰면서 날로 쳐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대부분이 이런 배치를 쓰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점비랑 라바를 같이 넣으면은 대공포 따라서 쑥 들어가거든. 근데 이렇게 대공포를 밖에 빼놓으면은 점비를 보호해줄 수 있는 라바 하운드가 가지를 못하잖아. 대공포가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워든 무적을 쓰면서 벌룬 안에 넣는데, 워든 무적을 그렇게 쓰는 게좀 약간 어느 정도 손해가 있긴 하고, 뭐 성공하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워든 무적을 쓰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공포는 다 밖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역이용해서 대공포가 밖에 있으니까, 공짜로 먹기가 되게 쉽거든요, 대공포를. 그럼 이게 은근히 완파가 꽤잘 나오고 잘 못해도 퍼센트가 80% 아니면 90%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설계도 되게 간단하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뭐 잡소리만 하다 끝나버렸네. 뭐딱다 보시면은 다 알죠? 아 대충 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그 느낌 오죠? 아뭐 1라운드는 이제 패스할게요. 영상 보시고 뭐딱 느낌 아니까 요건 이제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네,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그 제가 이번 리그 때두번 만난 배치인데 요즘 사람들이 다 여기 챔피언 2는 이제 대회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애들이 다 배치를 유튜브 링크 같은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다 그냥 베꼈어요. 프로들이 만든 배치니까. 근데 이게 좋긴 하지만 단점이 이제 트랩 위치나 그런 게다 똑같단 말이지. 그 이런 배치들은 다 이제 전비슈와 그런 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배치들이지. 나같이 이렇게 일렉트로 드래곤만 주구장창 하는 애들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배치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회관에 방출기 있고 또 분노 받은 회관은 아프니까 얼리고 오른쪽으로 간 이유는 투석기 두개 꽁으로 먹을 수 있고 모놀리스도 먹을 수 있고 모놀리스 먹을 때는 풀리지만 난 석궁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위로 간 것보다 오른쪽으로 간 것은 여기 독파도 있고 또 여기 빵꾸가 나 있어서 들어가서 석궁을 깰 수가 있고 하자면 요 왼쪽은 석궁을 깨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킹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웅을 3시에서 돌렸어요. 그 가급적이면 분노받은 석궁은 영웅들은 피해가야 됩니다. 많이 아프거든. 이건 이제 불사조를 안 쓰고 프로스트를 쓰는데 불사조는 이제 모놀리스 같은 거 만날 때 불사조를 써서 킹이 좀 더 탱킹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뭐 여기 분노 두 개 분노 석궁 두 개 만나긴 했지만 이건 뭐 얼리면 막 네 개씩 얼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프로스트를 썼어요. 프로스트가 이제 킹이 오래 살면은 그만큼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별 뭐 98% 그런 거는 다 안 볼 거 뭐 되게 잘한 게 없네. 3별만 딱 보여드리고 이것도 뭐 항상 성공한 게 아니고 잘된 것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요즘 배치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는 퀸일 복귀를 하네요. 복귀를 쓴 이유는 이제 로켓벌론으로 이 대공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주위에 방타가 있어서 벌론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럴 때는 그냥 힐러 두 개 붙여서 길 정리를 좀 해주는 이게 훨씬 나아요. 나중에 또 다른 이런 거는 이제 슈퍼풍선이 낫죠. 근데 이미 뭐 나는 복귀로 가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슈퍼풍선을 갖고 오지 않았고 이러면 이제 길 정리를 퀸이 하기 때문에 배드도 베이비 드래곤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잘못한 거는 해골 마법을 하나 가져갔어야 돼요. 그리고 킹에는 프로스티가 아니라 불사조를 넣었어야 돼요. 이거 보면 지금 이 12,000짜리 채 땅땅한 게 이런 식으로 뒤지면 일단 게임 던진다 하거든. 이거 게임 던지는 거야. 그냥 3별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근데 뭐 운이 좋게 3별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배치를 치신다면은 불사조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마법은 웬만하면 가져가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얼음으로 얼려야 될 방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골마법 두 개 가져갔으면 좋았겠다. 여기 모놀리스 한번 어그로 빼주고 투석계는 또 여기서 해골마법 빼주고 그냥 근처에 멀티 임페도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 하는 방법은 킹퀸이 한 사이드에서 출발하면 그 맞은편에 도착할 때쯤 로얄 챔피언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킹이랑 같이. 아니 킹은 이미 퀸이랑 같이 출발했고 킹의 스펠을 쓰면서 같이 출발해야 돼요. 뭔 거네. 그래야 이제 킹의 그 나온 바바리안 애들이 로얄 챔피언 몸빵도 해주는 거고 이번엔 번개를 가져갔죠. 이 방출기가 원래는 저쪽을 바라보잖아요. 모놀리스 쪽을 애들이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는 경우에는 영웅이 다 아 영웅이 아니네 그 일렉트로 드래곤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요 멀프 쪽으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 재수없게 투명 마법터 발동되면 또 전투 비행선에 있는 풍선 10개가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번개 쓰는 게 좀 손해긴 하지만 번개 두 개를 쓰고 갑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아래에 붙어 있으면은 여기서 분노 쓰면 이제 일렉트로 드래곤 체인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두 칸 떨어져 있어서 체인 효과도 받지가 않고
이럴 때는 번개를 쓰는 게 맞아요. 쓰는 것 자체가 손해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투명 있기 때문에 중앙에 얼음 하나 쓴 거고, 회관에 보시면은 이제 벌써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로얄이 또 킹퀸 쪽으로 출발하죠. 킹이 몸빵을 대줄 때. 이번에는 프로스틸 가져갔네요. 여기 모놀리스가 있긴 했는데 이제 일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킹은 사이드로 돌릴 거고, 사거리가 이렇게 안 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깊숙이, 그러니까 모놀리스 방으로 넣을 거라면 불사조를 쓰는 게 낫습니다. 일렉트로 드래곤의 단점이 항상 그 영웅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냥 항상 보면은 다 뒤져 있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죽고 영웅 하나 남아서 겨우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파를 하긴 하는데 진짜 겨우 하는 정도? 그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되고, 대신 이제 일드가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복귀 퀸을 해도 1분 정도는 퀸을 써도 돼요. 한 2분쯤에? 1분 50초쯤에 일드가 출발을 해도 완파가 나옵니다. 94% 이런 거는 보지 않을게요. 어차피 완파를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배치가 진짜 다 거기서 거기죠. 투석기 옆에 항상 해골함정 나오고 영웅 이렇게 있고. 대공포가 좀 깊숙이 있기 때문에 퀸을 복귀 쓰는 거고, 대공포가 좀 더 밖에 있으면 예티나 로켓벌룬으로 정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복귀 마법 하나 쓰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이런 배치들이 방출기가 다 중앙 분노 쪽, 이 주요 방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전비슈가 떨어지면 중앙에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방출기는 아래쪽을 보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나한테 뒤지는 거지. 이러면 이제 일렉트로 드래곤, 슈퍼 드래곤에게 약하다. 킹도,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제 모놀리스, 로얄, 킹, 퀸을 잘 잡으면 돼요. 투석기랑 멀티인 편은 신경 쓰지 마요. 근데 이제 중앙에 분노받은 것만 신경 써야 되고, 워든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건 이제 원래 여기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모노리스가 정리가 안 됐죠. 로얄 챔피언 이렇게 너무 밖에 있으면 주체가 안 해요. 이게 이제 화염 투척기로 투석기를 날로 먹는 애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밖에 둔 건데, 너무 밖에 두면 이제 오히려 역으로 얼음굴렘한테 바보가 되기 때문에 한 여기 차라리 요쪽에 두지. 이러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이거는 일단 망했다고 봐야 되는데 운이 좋아서 완파를 했어요. 원래 모놀리스가 깨졌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슈퍼풍선을 쓰는 게 나왔네요. 아, 로켓벌룬 슈퍼풍선이 아니지. 이런 거는 이제 퀸을 복귀를 하지 않아도 풍선을, 아니 그 대공포를 되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복귀를 안 가져가고 4분노로 갑니다. 그 동마법은 웬만하면 가져가지 않아요. 왜냐면 안에 보통
라바나 얼음 골렘을 넣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차피 난 공중으로 가꾸고 요 클렌서는 안 건드릴 거고 또 중앙에 있는 거는 일드들이 다 깨주니까 굳이 독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1타 일렉트로 타이탄 나오면 그냥 패 죽이면 되고 독마법을 쓸 바에 얼음으로 차라리 방어타워 하나 더 올리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이제 궁수 50개나 뭐 마녀 3개 같은 거 넣는 애들이 있는데 뭐 그럴 때는 그냥 망해야죠. 날 일렉트로 드래곤 망치라고 넣어놨는데 그럴 때는 망해줘야지. 근데 지금까지 하면서 궁수를 그렇게 많이 넣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왜냐면 그게 9개 빠지까지밖에 못 넣기 때문에. 저 이것도 로얄 챔피언에 너무 밖에 빠져있죠? 이러면 이제 그냥 공짜로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식 보시면은 다 고만고만하죠? 배치도 다 비슷비슷하고. 제가 예전에 토플 공부를 대학교 때 했었는데 그때 토플이 74점이 나왔는데 그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학원 강사가 이제 템플릿이라고 그걸 알려줘요. 항상 그 형식에 맞춰서 말을 하면은 말을 잘 못해도 점수를 잘 준다고.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게 말하라고 그러는데 이 배치들도 보면 다 템플릿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투석 옆에는 퀸이랑 로얄 같은 거 있고 방출기는 항상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고 회관 반대편.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왜냐면 요즘에는 이 배치가 다 유행하기 때문에 전투 비행선의 그 슈퍼 하처 법사 슈퍼 법사 슈퍼 미니언 그런 게 너프를 한 번 더 하지 않는다면 계속 배치는 이런 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퀸이 지금 잘못 들어갔죠. 원래 사이드로 돌아야 되는데 안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벽을 깨고 있으면 되게 안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클랜 분이 한 건데 요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분도 일렉트로 드래곤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저랑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저는 회관을 옆구리를 치는 식이면 이분은 회관으로 정면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 저는 전투 비행선을 쓰는데 이분은 투척기를 쓰십니다. 화염 투척기를. 회관 양 사이드를 정리하고 회관 쪽으로 들어가셔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점은 회관이 터질 때 워든 무적을 쓰더라도 독마법 때문에 아니 그 뭐야 폭발 독뎀 때문에 좀 속도가 늦어지고 그런 점이 좀 단점이긴 한데 보면은 이제 얼음 굴림 같은 거 있어도 독을 안 가져갔네. 아니 독을 가져갔네? 독을 어디다 쓴 거요? 그 로얄 챔피언을 넣을 때도 이 클랜성이 깨질 때 깨지고 나서 넣든가 아니면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렉트로 드래곤이 클랜성을 제거한다는 게 확정됐을 때만 킹 옆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킹이 몸빵을 해줄 때 이제 로얄 챔피언이 정리를 하는 식이거든요. 여기 일렉트로 드래곤 러시는 메인이 로얄이에요. 로얄 챔피언이 거의 건물의 3분의 1은 지가 로얄 다 깹니다. 로얄 챔피언을 최대한 지키는 식으로 하시면은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벌써 다 본 거야? 이건 본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어 봤네 이거 아까 얼음. 그러니까 영상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찍으려고 해요. 전쟁은 이제 좀 재미없으니까.
전쟁은 좀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리그는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번개는 이제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잘랐어요. 이게 아니면 이제 싱글이페 쪽으로 못 붙고 다 절로 날아가니까 셋이 쪽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번개를 써준 거고, 사실 이런 배치는 이제 퀸일 복귀로 6시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 조그만 개구멍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지상속공 두 개도 있고 해서, 일단 저장고도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되게 그 길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퀸일 복귀를 하더라도 이제 1분 50초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본대가. 네, 이렇게 저장고가 많으니까 그냥 전비를 쓴 거고, 그 퀸일 복귀를 할 거면 투척기를 또 같이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박격포도 그렇고 위에도 투척기 못 올릴 수 있고 킹도 있고, 그래서 투척기도 안 좋습니다. 이거. 이건 이제 킹의 프로스티가 아니라 불사조를 놓치는 게 훨씬 좋았죠. 해골함정도, 해골함정 좀 너무 늦게 깔았고, 이거 좀 잘못 가져갔다. 이제 로얄 챔피언 넣는 타이밍은 다들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항상 그 킹킨이 출발한 3시에서 맞은편에 도착했을 쯤에 킹 스킬을 쓰면서 같이 넣어준다. 아, 근데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말하는데 이걸 다 보신 분이 계시려나?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라서, 아, 좀 잘라서 넣어야 되나? 이건 이제 제 친구가 한 거고, 저희 클랜이 이제 일렉트로 드래곤 쓰는 분 두 계정 가진 분 한 분 있고, 친구가 또 두 계정 있고, 제가 이제 11계정 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호각만 해 무조건. 이 친구가 웃긴 게, 이 퀸이라는 얼음보다는 투명 마법이 좋거든요. 근데 추워도 투명 마법을 안 가져가. 제발 갖고 가라는데 맨날 얼음만 가져가. 이 호강하는 방식은 이제 퀸으로 한 사이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즈 머신이랑 시즈 훈련소랑 킹이 한 사이드를 정리하면 본대는 이렇게 시계방향이나 반시계방향으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3분노 2힐을 가져가는 게 보통인데, 만약에 이제 중앙에 멀티 임페 3개가 분노 마법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은 그 힐을 하나 빼서 얼음 2개를 더 갖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힐 마법이 어차피 버티지를 못하니까 얼리고 빨리 워드 무적 받으면서 분노 써서 빨리 그냥 중앙 정리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얼음을 투석기 안 쓰고 멀티 임페 썼냐 물어봤는데, 왜 퀸이 이거 임페 깨줄 줄 알았다. 근데 뭐 상관없죠. 결과는 완파를 했고 이게 맞는 판단이죠. 저 동물만 딱 두 마리 남아서 완파를 했습니다. 이런 92% 같은 거 이별 나온 것도, 이런 97%. 아, 이 판을 이겼으면 저희가 챔피언 1을 다 하는데, 이거 딱 3라운드를 져서 챔피언 1을 못 가게 됐네. 근데 뭐 이미 한번 찍어 봤으니까, 이런 97% 이런 건 다 한두 개 같은 거 삐끗하면 이렇게 완파가 안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뭐 나중에 영상 또 찍어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삼별 잘 나온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어차피 완파가 아니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이제 좀 새로운 작전을 갖고 왔죠. 슈퍼 미니언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여기 9시 일단 개망했죠. 이거 제가 이제 워든 이거 깨고 여기 정리 좀 하려고 그랬어요. 길 정리를. 근데 씨유 이 새끼가 여기 뇌전을 다 깔아놨더라고. 일단 망하고 시작했어요. 일단 게임이 일단 시작부터 망했어요. 이거 근데도 완파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 배드 이제 베이비 드래곤 9시 길 정리해주고, 이번엔 불사조를 달았죠. 이제 여기 퀸 만나니까 여기서 이제, 왜냐면 내가 이제 여기 중앙에 그 뭐야 전비 터뜨리고 투명 쓰느라 킹을 못 봐줄 것 같아서 불사조를 넣었어요. 뭐 생각보다 빨리 잘 정리했고. 이렇게 슈퍼미니언 쓴 이유는 이제 얘가 분노 마법이 없고 동마법이라서. 아, 이 중앙에 있는 모놀리스가 잡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슈퍼미니언을 한번 써봤는데 운 좋게 완파를 했어요. 보시면 모든 게임이 방식이 똑같죠? 킹퀸이 6시 출발해서 맞은편에 도착하면 로얄 챔피언 넣는다. 그리고 일렉트로 드래곤은 처음에 무적 쓰면서 2분도 써주고. 왜 일렉트로 드래곤은 다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스펠을 거의 다 써요. 분노 2개 쓰고 워든 무적 쓰고, 회관에 전비 내려갈 때쯤에 도착하려면 또 분노 하나 써주고. 이미 분노를 벌써 3개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이제 스펠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다른 거 라바 벌룬 뭐 그런 거 하면은 서지컬이라고 뭐 방타마다 벌룬 3개씩 넣고 진짜 엄청난 고수 아니면은 하기 힘든데, 이거는 진짜 4,50대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4,50대는 아니긴 한데 저는 30대인데 그러면 이제 충분히 완파를 하기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형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재밌고. 영웅이랑 마법만 봐주면 되니까. 이거 일단 마법 타워를 보시면은 분노 마법을 빼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노 마법을 빼려고 여기서 이식거리 하고 있는 거고. 그 영웅을 3시로 돌리는 게 아니라 6시로 돌렸는데, 그 이유는 분노 마법이 빠지면 이제 석궁이 아프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 3시로 킹킨을 돌리면 분노에 이게 처맞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벽에 걸치잖아요. 퀸이 이 사이드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석궁은 깨지도 못하면서 피는 계속 빠진단 말이야. 퀸 스킬 쓰는 순간 유니콘이 터지고. 그리고 여기 석궁이, 이게 석궁이 아니고 대공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영웅을 돌려봤자 석궁을 못 잡아, 아니 대공포를 못 잡아. 근데 여기는 잡기 쉽지. 밖에 있으니까 금방 잡잖아요. 그래서 영웅을 왼쪽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분노 마법타워가 안 빠졌으면 여기 가면 영웅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분노 마법타워를 뺄 수 있기 때문에 영웅을 6시로 돌린 겁니다. 그 방금 이거 모놀리스가 토네트를 벌려가지고 지금 전투비행사 터질 뻔했죠. 이거 망할 뻔했고 개망할 뻔했죠. 이거 그냥 모놀리스 한번 올려준 거고. 만약에 여기 대공질에 빨리 나왔으면 이거 회관 열리지도 않고 하면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 동마법은 웬만하면 안 가져가요. 여기 그 얼음 골렘이나 라바 나오면은 일드로 빨리 클랜성 깨면은 영웅한테 가기도 전에 클랜성이 없어지니까 클랜성 발동 없이 깰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안 가져가는데, 원래도 이게 클랜성이 빨리 깨질 줄 알았는데 늦게 깨져서 이제
얼음 굴린 새해가 나왔지만 방타가 낮아서 쉽게 깼습니다. 얼음도 두 개를 덜 썼고요. 방타 낮으니까 이런 거는 완파해야 되고. 이건 이제 사이드를 킹킨을 계속 돌린 게 아니라 안으로 집어 넣었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이거 석궁을 다 깨고 싶어서. 석궁이래 자꾸. 석궁이 하나 대공포인데 왜 자꾸 석궁이라 그러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석궁이 또 이제 분노를 안 받잖아요. 그럼 이러면 별로 안 아프거든. 여기 고블린으로 여기 정리해주면은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은 대공포 없으니까 밀드랑 배드로 길 정리 깔끔하게 되고. 국룰이죠 이거. 초반 무적 2분노, 회관 3분노. 그럼 이제 스펠이 벌써 다 썼어. 왜 도구 안 가져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하나 챙겼고. 이때 일렉트로 타이탄 같은 거 나오면은 도구 안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라바 같은 거 나오면서 미니펍 잡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이때쯤 되면 이제 오른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로얄 챔피언만 봐야 돼. 어차피 요런 거는 이제 일렉트로 드래곤이나 워든밖에 없으면 못 잡으니까. 요거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법사를 갖고 가서 이런 사이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벌룬 하나 빼고 법사 챙기면 좋고. 그거 퀸이 역주행하거든요 이런 거. 그 슈퍼월브 두 개 정도 갖고 왔으면 여기 벽 열어주고 퀸이 벽을 안 치고 빨리 따라갈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게 만약에 로얄이 죽었다면 이제 완파하기가 힘들죠. 벽 깨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 클랜 캐피탈도 제가 하는데 1670점 받았는데 10홀이고 10홀 초반인데 그것도 뭐 나중에 한번 영상을 올려볼게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다 올리면은 벌써 30분이거든.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긴 거 싫어하는데. 이거 1시간 보는 사람이 있으려나? 30분을. 여기까지 보면 진짜 일렉트로 드래곤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 클랜 초대해야겠는데? 자, 요거 이제 여기 왼쪽 자른 거는 이제 요 모놀리스 방에 넣으려고 여기 길 정리한 거고. 만약에 여기도 뇌전이 나왔으면 이제 나는 망한 거야. 개꼬인 거야, 그러면. 네, 안 나와서 다행이고. 요거는 이제 헤드헌터 넣어서 잡고 가도 괜찮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해도 1분 50초에는 본대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대공포 두 개를 공짜로 먹고 시작하잖아요. 아, 공짜는 아니지. 복귀마법 썼으니까. 네, 그 해골마법으로 어그로 빼주고. 이건 이제 멀티임패가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 배치를 보면은 대형석궁이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요. 분노 마법 타워를 받더라도 어차피 내 지상 영웅은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는 거라고 보면 돼요. 사실 일드한테 아무 힘을 못 써. 그 요 멀티임패 하나가 분노 마법 받는다 해도 일렉트로 드래곤은 체가 6000 정도 돼서 아프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그냥 오른쪽은 그냥 개밥입니다. 그 왼쪽 이제 모놀리스만 조심했으면 됐고, 요 남은 건 이제 로얄이랑 이 영웅들로 정리한 거니까. 이거 이때 이제 잘못한 거는 헤드헌터 하나를 남겨놔서 킹을 잡을 때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되게 불사조가 늦게 나왔죠? 여기 모놀리스 쪽에 해골 마법을 너무 잘 써서 그런 건데. 이럴 땐 또 불사조보다는 프로스트가 나을지도 몰라요.
그럼 프로스티가 지속적으로 그 알맹이 두 개를 계속 뽑아서 적 방타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네, 나는 모놀리스 죽을 줄 알았어, 킹이. 뭐 게임이 항상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6라운드, 7라운드 보고 끝나면은 저는 이제 또 다음 달에 올게요. 예, 전쟁은 재미없고 리그를 한 달마다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2014년부터 했거든요. 벌써 9년째 이것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접은 적도 있는데 2019년에 복귀를 해가지고 4년 만에 골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챔피언 1까지 왔는데, 이제 진작 좀 찍어놓을걸. 그죠? 리그 할 때마다 이렇게 영상 찍었으면은 이미 4년 동안 그 지랄 했으면 구독자 1000명은 됐겠다. 1000명이면 나 용돈도 생기는데, 그 용돈으로 골드패스 사가지고 현질 좀 하고. 이 배치는 제가 두 번 만난 배치에요. 이게 어디 유튜브 링크에서 복사해서 갖고 온 배치 같은데, 이게 신기한 게 발키리를 갖고 와죠. 왜냐면 이 새끼가 오른쪽에 해골함정 두 개를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로얄 챔피언을 그냥 넣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해골만 때리느라. 그래서 이번에 발키리를 그냥 한번 싹 긁어버렸어. 그러니까 완파가 나오더라고. 이번에 제가 원래 초반에 2분노를 쓰잖아요, 일드는. 그건 이제 근처에 대공포가 있거나 뭐 영웅도 있고 그럴 때인데, 이거는 그냥 투석기만 밖에 하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얼음 두 번 쓰는 게 나아요. 얼음 두 번 쓰고 워든 무적을 최대한 늦게 가져가서 워든 무적을 요 중앙쯤에서 쓸 수 있게. 이거 제가 봐봐. 지금 엄청 효율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얼음이 남아돌지. 그 중앙에 회관이 분노 마법이나 투명 마법이 있으면 얼음도 써주고. 동마법은 안 써도 돼요. 근데 막 옆에 투석기 두 개 있으면 이제 써야 될 수도 있어. 좀 불안하니까. 깰 때는 항상 이렇게 영웅 하나 남아서 깨요. 이거는 두 개 남아서 깼네. 이 정도면 되게 잘 깬 편이에요. 보통은 하나 겨우 남아서 깨고 그래요. 네, 뭐 어디부터 봤더라? 아니야. 이렇게 망한 거는, 망한 것도 한번 올리면서 피드백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했나? 아니,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니, 내가 위에서부터 봤냐? 아래서부터 봤냐?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봤나 보다. 이거는 복귀를 안 쓰고 여기 잘라준 건 이제 킹퀸을 요 안으로 넣어서 이 석궁을 다 직접 깨기 위해서 한 거. 여기 정리를 안 하면 퀸이 그냥 밖으로 돌면서 석궁을 계속 쳐맞거든요. 근데 나 여기 분노 맞기 싫단 말이야. 그럼 아까는 내가 석궁 분노 피해서 분노 없는 석궁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여기 클랜성이 나오잖아. 클랜성 나오면 또 짜증나거든. 클랜성이 그 지상윤이 넣는 애들이 많아서. 그 요거는 복귀를 할 필요가 없던 게, 그냥 여기 벌룬으로 요거 자르고 슈퍼풍선으로도 해도 됐을 텐데, 왜 복귀 마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한 건데도, 여기 11계정은 아이디는 다 다르지만 다 제가 한 거고. 일단 요거 퀸을, 퀸이 맞았으면 큰일 났는데, 운이 좋았고. 투명 마법 올려주고. 자, 이거 보면은 되게 잘 들어갔죠, 지금. 이거 엄청 잘한 거예요, 이런 정도면. 길 정리 엄청 깔끔하게 중앙 들어가서 중앙 계적 살려고 지금. 되게 잘한 편입니다, 이 정도. 내가 리플을 보면서도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인플인데.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해도 영웅 하나 겨우 남아서 깬다니까? 봐, 항상 다 뒤지고 남는 거는 영웅 퀸 하나만 남아, 맨날.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막 프로들 보면은 벌룬도 엄청 많이 남고, 랍을 하는 사람들은 막 되게 잘하던데. 일드는 항상 이게 단점이에요. B급하면은 90몇 프로에서 게임 끝나요. 이건 아까 그 1라운드에서 본 거랑 좀 비슷한데, 이번엔 슈퍼풍선 썼네요. 사실 복귀를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손해긴 하죠. 마법 두 칸 빼고 시작하니까. 번개 쓴 이유는 이제 방출기가 이렇게 자꾸 아래쪽으로 밀면은 요 모놀리스를 못 깨잖아요. 모놀리스에 일드가 붙어야 돼. 그래서 번개 쓴 거고. 이런 배치가 되게 많아요. 전비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 내려가지고 요거 다 깨고, 슈아 복제해서 이제 여기도 깨고. 아, 이게 보니까 아까 그 1라운드랑 아예 배치가 똑같은 것 같은데? 석궁 두 개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영웅이 왼쪽으로 간 이유는, 이 멀패가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에 이제 유니콘이 죽고, 또 그 킹에 있는 그 바바리안 나온 애들이 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가기로 마음먹은 거고, 저 양쪽 다 분노라서 어디로 가든 개처맞는 게 마찬가지인데. 여기 석궁 얼린 건 이제 퀸 스킬 안 빼려고 쓴 건데 결국엔 빠져버렸고. 요 석궁, 지상 석궁 두 개가 그냥 바보가 됐죠. 요즘 대부분 다 석궁을 지상 모드로 하는데, 이게 화염 투척기 못 쓰게 하려고 이런 배치가 되게 많아요. 사석궁이 다 지상 모드면 이게 은근히 지금 슈퍼 드래곤, 일렉트로 드래곤, 인페르노 드래곤이 아마 간접 상향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빨리 전비 슈화를 너프를 시켜야 배치가 좀 많이 달라질 텐데. 이 배치는 제가 세 번 만난 배치입니다. 이 배드를 12시에 넣은 건 이제 분노 마법 타워 빼려고 저러고 있는 거고, 뒤에 재수를 했어요. 제가 이거 두 번 실패했어. 그 이번이 3수째인데 세 번 만에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도 실제로 재수를 해서 가긴 했었는데. 투명을 두 번 쓰는 거는 이 유니콘을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분노 한 번에 복귀 한 번 딱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면 유니콘이 꼭 죽더라고요. 슈퍼풍선으로 이제 분노 마법 빼고. 슈퍼풍선 두 개는 원래 위에 하나 쓰고 하나는 이제 동마법 빼려고 한 건데, 동마법이 퀸에 빠져서 상관없었고. 그 여기 지뢰가 있는지는 몰랐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가 두 개밖에 없죠. 이거는 좀 뭐 얼음을 많이 가져갔는데, 원래 분노 세 개, 네 개 가져갔는데 자꾸 실패하니까 그냥 얼음을 많이 챙겼어요 이거는. 분노 없이 얼음으로 가자 해서. 그 해골도 하나만 깔았었는데 두 개를 깔아봤어요 이거. 원래 이 중앙도 그 드래곤이 밀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분노 하나를 빼고 얼음을 두 개를 더 넣으니까 중앙을 잘 밀더라고요. 실패할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또 참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그냥 편집하는 법도 잘 모르고 해서. 원래 이런 거 볼 때 자막도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귀찮아서 안 되겠어요. 이 자막 다 언제 넣고. 진짜 참 유튜버들이 대단한 것 같아.
저는 그냥 뭐 라디오 듣는 식으로. 사실 지금도 되게 좀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계속 혼잣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뭔가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요 땅굴머신에는, 아 땅굴머신이니까 배틀드릴, 배틀머신인가? 배틀드릴에는 그 슈퍼호그 4개 넣었는데 안 깨질 줄 몰랐네. 자, 웬만하면 퀸이나 모놀리스 쪽으로 갑니다. 저는 항상 이 사이드로 가는 거 좋아해요. 회관 반대로 가기엔 너무 멀고 회관 쪽으로 가면 손해고. 이거를 퀸일 복귀로 깰까 생각도 했는데 이 동마법 때문에 좀 그렇고. 네, 오른쪽은 대공포가 너무 안에 있기 때문에 슈퍼풍선도 안되고 퀸일 복귀로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2분노 받으면서 무적 받고 일드로 깨는 게 나아요. 킹은 퀸 피가 좀 까일 때쯤에 넣어서 퀸의 회복할 시간을 챙겨주는 그런 느낌으로 넣고, 킹을 너무 빨리 넣으면은 앞에서 먼저 정리하면서 가기 때문에 퀸이 역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 옆에다 잘 넣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배치 같은 경우는 일단 분노 마법파워 위치가 되게 좋지가 않아요. 뭐 월패, 일단 그냥 마법파워 하나가 없다고 봐야 돼. 이런 배치는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은 배치입니다. 데드랑 자이는 이제 대포랑 아차타워 몸빵하려고 자이언트 넣었는데 너무 빨리 넣은 것 같고, 로얄 챔피언 몸빵하려고 넣은 건데, 데드는 이제 길 정리하려고 넣은 건데 깜빡했네. 이 중앙 멀팀패를 일드가 깨줬어야 되는데 왜 안 깨진지는 모르겠네. 분노도 4개 가져갔는데 여기 2개 썼고 회관에 썼고 하나는 여기 썼는데 왜 이게 안 터졌을까요? 이제 다시 보기를 하시면은 아마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1별이 나왔네. 마지막 7라운드에 제가 좀 잘했어요. 완파를 8개를 했거든요. 1별은 진짜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일드는 이별하기가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1별하면 그냥 던진 거예요 게임을. 이건 이제 법사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그 투척기에서 나오는 열기, 그 하이어 스피릿이 이거를 그냥 깨줘요 스플로. 그러니까 건물을 한 칸 떨어뜨려서 붙이면 안 되고 두 칸씩 떨어뜨려야 돼. 그 퀸일은 항상 마른 목골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양쪽 사이드를 정리한 거고, 만약에 옆에 뇌전 같은 게 나오면 벌룬을 다 갖다 박아서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퀸 돌고 망합니다.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얼음 골렘을 너무 빨리 넣었어. 나 여기 얼음 하나 쓰기 싫어서 얼음 골렘 넣은 건데 분노 마법도 너무 빨리 썼고, 이래서 이제 제가 회관을 깰 때 얼음을 두 개를 쓰게 돼요. 일단 시작이 좋지는 않다 지금. 그 여기도 이 배치 자체도 좋지가 않다. 투척기 각을 주면은 너무 고효율이기 때문에 투척기 각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일렉트로 드래곤 한번 긁으면 다 터지는데. 아까 또 퀸을 넣었으면 퀸 피가 까였을 때 킹을 넣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퀸 일복기에서 시간도 많이 없고 회가 깬다고 시간 많이 썼고, 언제 또 킹 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안에 여기 중앙에 분노마법 쓰고 정신없는데 그냥 냅다 쳐넣어요 이럴 때. 이럴 때는 그냥 퀸 앞에 냅다 넣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동마법을 안 가져간 이유는
건드릴 거를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마법이 너무 부족해서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간 게 잘한 것 같아. 얼음 골렘이 나왔잖아. 만약에 이게 라바가 나왔으면 진짜 꼬였을 텐데. 그리고 위에는 이제 여기 또 얼음 두 개를 썼잖아요. 투명 파워 걸리는데. 그럼 이제 중앙에서 쓸 수 있는 얼음 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독까지 가져가면 이제 얼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가져가는 판단이 났다. 킹은 이제 뭐 사이드 돌리면서 모노리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프로스티 쓴 거고,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대공포가 깨지니까 열기 때문에 그 화이어 스피릿 때문에 1파 예티보다는 슈퍼 드래곤을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완파를 했으니까 상관없고. 이거는 이제 전설 리그에서 많이 보는 국민 배치고, 처음에는 완파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쉽더라고요. 이게 톤의 트랩이 모놀리스 쪽에 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원래는 모놀리스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조될 뻔했어요. 이 방출기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비가 중앙에서 바보 될까봐 내가 오른쪽으로 간 건데, 그래서 덕분에 완파할 수 있었어요. 그거 로얄이 아닌 퀸 쪽으로 간 이유는 퀸이 4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퀸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모놀리스 아니면 퀸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투석기 두 개가 있는 쪽으로 가도 괜찮아. 그리고 킹퀸이 3시가 아니라 12시로 간 이유는 이 석궁 4개 지상 모드가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석궁 안 맞으면서 싸우고 싶어서 다 위로 돌린 거고. 왜냐면 일드는 그냥 뭐 일드 입장에서는 그냥 없는 방타거든요. 이게 저장구야, 저장구. 그 왼쪽으로 돌린 거고. 여기 얼음 걸렘 조금 늦게 넣었지. 요 개구멍에 점핑 트랩 덕분에 얼음 걸렘 날아가서 적군 로얄이 얼어가지고 로얄이 피해를 덜 입었어요. 근데 뭐 로얄 터졌어도 어차피 깼어요. 이건 배치 자체가 좋지 않은 배치이기 때문에. 아 근데 혼잣말 하니까 너무 목이 아프다. 빨리 이거 다 보고 이제 한 달 뒤에 봅시다. 한 달 뒤에 또 제가 리그하면서 영상 갖고 올게요. 그 제가 또 캐피탈도 하는데 캐피탈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해요. 뭐 이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되게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캐피탈 하는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군대를 가가지고 건챙이었다, 맞아. 건강 챙기세요였나? 그분이 또 캐피탈 잘 하시던데. 아 근데 군대에서, 아 맞다, 그 공무원이라 유튜브로 그 겸직 그게 안 되지. 아, 공무원들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왜 안 되겠지. 중앙에 얼음은 안 써도 됐을 것 같고. 아, 근데 쓰는 게 맞다. 로얄 때문에 안 쓰는 게 맞구나. 로얄이 안 오면. 여기 12시는 이제 길 정리할 때 슈퍼풍선으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복귀 퀸을 쓴 거고. 방식 보면 이제 다 똑같죠. 9시 출발했으면 맞은편에 오면은 로얄이 출발한다. 그리고 영웅은 로얄 보면서 쓰고, 분노 처음에 2분노, 회관에 분노 하나, 나머지 분노 하나 남는 거 중앙에다 쓰고, 하나 회관이고 처음에 2분노고, 그 다음에 얼음 6개만 보면서 쓰시면 돼요. 뭐 킹킹 가다가 킹 만나면은 또 헤드헌터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모놀리스가 좀 바깥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회고람정으로
해골함정으로 킹 어그로 끌어서 모놀리스도 끌어가지고 킹을 밖으로 꺼내서 헤드헌터로 죽이고 모놀리스는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불사조를 챙겨갔고 아까 말하면서 못 봤는데 여기에도 제가 고블린으로 길 정리를 했을 거예요. 도둑 고블린으로. 그래야 이 킹이 여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야 요걸 치고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저 말 딴 소리 하다가 영상을 안 보고 헛소리만 하고 있네. 뭐 영상 다시 보게 하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예티로 여기 정리한 건 이제 버파에다가 얼굴 넣어서 얼굴 킹 헤드헌터 넣어서 킹 잡고 퀸을 안으로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단 이거 셋이는 개망했죠 지금. 슈퍼풍선을 내가 이 배프에다 할까봐 좀 오른쪽에 했더니 이 아츠타워를 어쨌든 대공포 잘랐어요. 일단 개손해야 지금.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일들 한 마리 더 쳐넣었겠다 차라리. 난 개망했는데 완판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워든 딜도 안 받고 여기는 이제 두 번 올리죠. 이게 만약에 왼쪽 아래에서 출발하면은 워든을 때리러 들어갈 때쯤에 이 킹이 와가지고 킹을 먼저 때리게 돼요. 그럼 킹을 잡고 나서 워든을 때리면은 그동안 워든이 뭐 하겠어. 프리딜이잖아. 이러면 내가 존나 아프단 말이야. 이거는 얼음을 왜 쓸지 모르겠어. 모놀리스가 풍선을 때릴 텐데. 그 지금 얼음 안 쓰고 있죠. 지금 로얄 넣는다고 정신 나갔어요. 얼음 넣는 꼬라지 보세요. 모놀리스 올려야 되는데 장인의 집 올리고 뭐 이따구로 했는데 3별이 나왔네. 이건 솔직히 좀 창피하다. 이게 차라리 완파가 안 났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걸로 뭐 일드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창피하네. 이건 이제 스킬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대형폭탄 맞으면 써도 뒤지고 안 써도 뒤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한 30초는 했던 것 같아. 이제 투척기로 이 투석기를 깰라고 해골함정이랑 뭐 뇌전탑 체크하는 거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걸 못 깼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 뇌전이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서 박격포 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거 석궁에 터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기 뇌전이 나오면은 옆으로 돌 텐데. 그럴 때는 이제 투명 두 개를 써준다. 유니콘을 죽이기 싫으니까. 투척기도 있고, 궁서 하나 해주시고. 법사를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깨. 아, 이거는 그냥 헤드헌터 하나 넣어서 잡아도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킹을 그냥 일드 분노받은 거로 깨자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 콜라를 먹었더니 이제 올려야지 올려야지. 이거 일드 터진다. 이거 이제 여기 아 여기 이게 워든 부적을 좀 늦게 가져갔어야 됐다. 이거는 너무 빨리 썼나봐. 트랩에 다 되죠. 이거는 그냥 시간이 돼서 아 이거 박격포에 맞았나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넣었어야 됐어 투척기를. 그래서 지금 이 로얄 잡는데 헤드헌터도 안 넣지. 로얄 놓고 쉼이 보고 좀 정신이 없어. 이럴 때 뇌정지가 와서 이 월부도 이상하게 넣고 지금 나사가 빠졌어요 이미.
근데 이걸 완파를 했어요. 그니까 이 게임은 넣기 전에 설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계를 잘 해놓으면 이 게임 도중에 좀 개망해도 이 유닛들이 그대로 진행을 지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킹스킬을 빨리 쓴 거는 이제 로얄 챔피언이 뒤지면 안 되니까. 이 로얄 챔피언이 메인이에요, 메인. 얘가 이제 벽 넘어서 다 깨는데 얘 뒤지면은 퀸이랑 킹은 다 벽 깨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킹이 퀸한테 가서 되게 운이 좋았어요. 여기 갔으면 아마 이거 다 뒤지고 로얄이랑 킹 다 뒤지고 퀸으로 벽 깨고 있으면 이거 완파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아까 1라운드 본 맵이죠? 1라운드 8번인가 7번인가? 보면 다 패치가 고놈이 고놈이에요. 대공포가 항상 바뀌고. 아까는 3풍선으로, 아 2풍선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3풍선 썼네. 뭐가 벌룸이 이때는 이제 석궁 맞기 전에 킹도 잘 넣었어요. 왜냐면 두 번째로 친 거거든. 근데 이제 똑같죠? 초반 무적 쓰고 2분노 또 여기 분노, 회관에 분노니까 얼리고. 일드가 이래서 좋다니까? 생각을 안 해도 돼. 아무 생각, 이러 거의 날로 먹는 배지, 거의. 날로 먹는 전략. 그 일드 하나가 운이 좋게 중앙으로 왔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망했습니다. 이 클렌상 안 깨지면 이제, 로얄 챔피언 돌다가, 얼음 골렘 3개 나오고 또, 이 배치가 안 좋은 게 이제, 방타가 너무 모여있어서, 얼음 하나로 방타 4개 열리니까, 엄청 손해죠. 이때는 이제 헤드헌터를 두 개를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킹을 못 잡을 거라 생각했나 봐. 그리고 얼음도 지금 되게 이상하게 넣었어. 뭘 올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위빙으로 피해버렸어 로얄이. 일드 네 마리 남았죠. 이건 진짜 잘 깬 거다. 엄청 효율적으로 깼을 때 이렇게 많이 남고. 보통은 퀸 하나 남아요 맨날. 다 봤네? 얘네가 올 이별하면은 아마 우리는 2위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8, 2, 16 하면은 여기다 16 하면 이미 얼마야? 74? 1별이 하나 부족하네. 그래 내가 이거 완파를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1멸 나가지고 여기 아쉽지만 챔피언 2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1시간을 봤는데 이 1시간을 보신 분이 있을지가 참 궁금하네요. 막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좀 고맙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제가 이걸 게임을 그래도 9년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전쟁 엄청 열심히 하고 클랜원도 막 구하려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혼자 해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이름도 이제 나 혼자 산다고 하나 파가지고 그냥 혼자서 11개를 일렉트로 드래곤만 치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제는 일렉트로 드래곤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다른 전략보다는 일렉트로 드래곤은 뭐 퀸일 복귀 그 투척기. 아 근데 이번엔 바위를 쓰는 게 없네. 배틀드릴 쓸 때도 있고 통나무 발사기도 한번 써봤는데 그 망했어요. 이제 뭐 다 한 것 같고 다음 달에 또 영상을 찍어보고. 요건 뭐 내가 왜 딴소리를 하고 있지 계속. 요거는 그냥 패자 클레인데 적군 공격 리플 보고 방어 수정하려고 하는 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렉트로 드래곤 강의 영상을 마치고 나중에 클랜 캐피탈이나 뭐 이별 영상들 많으니까 이별 영상도 아쉽게 못 깬 거 뭐 피드백 같은 거 해서 찍어 볼게요. 근데 뭐 이걸 보신 분이 있으려나? 한 시간을? 근데 유익했을지 모르겠네. 뭐 한 달 뒤에 봅시다. 가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